어이 어린이. 헐 대박 진짜 쳐다보네. 아, 네가 너 어린이라 그러니까 쳐다보게 되잖아. 야 그게 내 탓이야?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. 아니라니까. 넌 이대로 유치원으로 쭉 가라 그냥. 홍민기 사람을 외관으로 놀리면 안 돼. 나쁜 거야. 그치? 하여튼 이게 인간이 덜 돼서. 특히 어린이 같은 사람을 어린이라 놀리는 건 더 나빠. 그치 어린이 같은. 엥? 에? 너도 유설이가 어린이 같다고 인정하는 거네. 유설이가 어린이 같지만 어린이라 놀리는 건 나쁜 거라고. 그러니까 어린이 같다고 하는 거잖아. 유설이가 어린이 같다고 설명하는 거지 어린이라고 놀리는 게 아니야. 야 그게 그 말이지. 길다 앞으로 나 아는 척하지 마라. 박유설! 유설이 너 때문에 화났잖아. 너 때문이잖아. 야 나 더워. 덥더라고. 덥다고. 아 더운데 덥다고 하니까 더 덥잖아. 야 너 그러고도 바른 어린이를 할 수 있어? 너 어린이 됐고 더우면 너네 집 가서 에어컨 틀고 자. 왜 날 쫓아? 아, 안 돼. 아, 우리 집 에어컨 망가졌단 말이야. 그래서 우리 집 가겠다고? 내가 언제 와도 된다 했는데. 왜? 안 돼? 아니 딱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. 너네 집 비밀번호 너 생일이지? 내가 먼저 가서 에어컨 켜둘게. 야! 비 그치니까 엄청 습하고 덥다. 그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와서 그래. 장마 끝나고 8월 말까지 이런 기온과 습도가 유지되지. 8월 말까지? 아, 더워 죽겠네. 뭐? 죽어? 아니, 그게 비유적으로 뭐 죽을 만큼 덥네, 그럼? 아니, 보통 탈수 증상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해. 큰일인데. 구급차 불러야겠어. 야 아니라니까? 나 멀쩡해! 와 얘 진짜 좀 아리네. 정말 괜찮아? 어머! 나 아주 건강해! 얘 앞에서 농담하면 안 되겠다. 야 우리 10분만 쉬었다 하자. 5분 공부했다. 에이 뻥치지 마. 한 50분은 지난 것 같은데. 자. 말도 안 돼. 1시간. 아니 50분은 하고 쉬자. 아인슈타인은 그랬어. 갑자기 아인슈타인?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고. 또 헛소리 시작한다. 내가 공부할 때 시간은 일반인의 10분의 1만큼 흐르는 거야. 그러니까 너에겐 5분이 흘렀지만 나에게는 50분이 흐른 거지. 영훈이한테 얼마 써? 왜 그래? 시간은 상대적인 거니까 모두 다른 거라고. 너 뭐 헛소리 할 때면 내가 필가동 되냐? 그 머리로 공부해. 시험 내일이라고. 이걸로 이제 깨달았지? 우리 시험 몇 시간 남았어? 대충 18시간? 너에게는 18시간이니까 나에게는 180시간. 그러니까 7일하고 12시간. 쓸데없는 생각할 땐 머리 엄청 빨리 돌아가네. 난 시간이 많으니까 1일하고 6시간. 너에게는 3시간 뒤에 깨워줘. 너하고 공부하려 한 내가 바보지. 에휴. 금각에서의 관계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야. 그럼 마지막 한 근은 마이너스 1이겠지? 와, 너 설명 진짜 잘한다. 내가 가르치는 건 잘해. 세미도 거의 꼴등에서 전교권으로 만들었어. 샘? 샘이 누구야? 이 얘기 내가 전에 하지 않았어? 아니, 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떡해. 뭔가 수학 어플을 깔고 싶은 기분이야. 수학 어플? 암튼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. 그래, 여기서 T로 치환하면 T의 값이 13이 나와. 야 너 왜 그래? 뭐가? 방금 기침했잖아. 그냥 갑자기 목이 간지러워서. 어? 오지마. 어디가? 딴딴 따다단. 또 오버한다. 이걸로 얘기해. 뭐 하는 거야? 다 나으면 연락해. 안 나으면 연락하지 말고. 뭐야? 어디 아파?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열나는 것 같아. 약하지만 열이 있어.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. 야 괜찮아.
냉방병은 감기와 같아. 내가 가서 약 사올게. 괜찮은데. 몸은 좀 괜찮냐? 다 낫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며. 너 설마 아직 다 안 나은 건 아니지? 예전에 다 나았거든. 하여간 요즘 애들은 맨날 집에서 폰이나 컴이나 해서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요. 나 때는 말이야, 놀이터에서 흙도 줘먹고 싸움도 하고,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지. 와, 이건 어디서부터 태클 걸어야 하냐. 이게 뭐야? 영양제. 괜히 아파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라고. 고마워. 자, 간다. 박유설. 응? 웬 영양제? 민기가 줬어. 민기가? 희한하지. 그럴 애가 아닌데. 야, 네가 이걸 왜 들고 있냐? 뭔 생각이야? 뭔 생각? 내가 이걸 얘한테 주던 말던 네가 뭔 상관인데. 넌 항상 이런 식이야. 진지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지. 갑자기 웬 시비? 난 너가 싫어. 야, 진짜 개어이없네. 야, 내가 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? 아니. 근데 왜 지랄이야? 나도 유설이 좋아하거든. 어? 뭐? 너도 유설이 좋아하잖아. 야, 내가 이런 어린이를 어떻게... 내가 얘 좋아하면 철컹철컹이지, 철컹철컹. 야, 그리고 너랑 얘랑 그림이 된다 생각하냐? 너랑 얘랑 서 있으면 삼촌 조카 아빠 딸이야, 아빠 딸. 여훈아, 내가 진지하게 말해두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. 치워. 그래, 나 어린이다. 박유설. 괜찮아? 미안. 너한테 화난 건 아닌데. 난 신경 쓰지 마. 아, 아까 너 나 좋아한다고.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그래. 기분은 나아졌어?